1328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샤를 4세가 직계 없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사촌 발루아 백작 필리프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향후 260년간 지속되는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시조 필리프 6세였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인 양모산업과 포도주의 원산지인 플랑드르 및 가스코뉴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분쟁 중에 있던 차 샤를 4세의 외족화로서 본래 또 다른 유력한 왕위 계승 후보였던 잉글랜드 왕 에드워드 3세가 여계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프랑스의 살리카법에 반대하며 자신이 합법적인 왕위 계승권자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것을 빌미로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감행함으로써 두 나라 간의 세기의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향후 116년간 진행되며 유럽 국가들 간의 국경선과 민족성을 확고히 정립함으로써 중세를 종식하고 근세의 문을 열게 되는 100년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잉글랜드와 프랑스 양국 간의 전쟁임에도 거의 모든 전투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만큼 전쟁 초기에 일어난 흑사병의 여파와 더불어 전 국토를 유린한 잉글랜드군의 공격과 횡포로 인해 프랑스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혼란은 전쟁의 막바지인 15세기에 들어서면서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제4대 왕위에 오른 샤를 6세가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만큼 권력의 뒤편으로 물러나 버리게 됨에 따라 당시 프랑스 정계는 공백이 생긴 권력의 주도권을 두고 오를레안 공작 샤를이 주도하는 아르마냑파와 부르고뉴 공작 장이 주도하는 부르고뉴파로 갈라져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암울한 프랑스의 실정과 달리 잉글랜드 랭카스터 왕조의 제2대 왕으로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던 헨리 5세는 서로를 누르고자 그에게 손을 벌리는 프랑스 내 두 세력의 권력 다툼을 적절히 이용하며 프랑스의 영토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갔고 유명한 아젠크루 전투에서 절대적 우세인 프랑스군을 상대로 182년 뒤에 머나먼 나라 조선의 앞바다에서 일어날 명량해전을 연상케 하는 기적의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도 파리의 코앞까지 진격해 프랑스 왕실을 압박한 것은 물론 샤를 6세와 그의 아들 샤를 왕세자 간의 갈등을 이용한 헨리 5세는 샤를 6세의 딸 카트린과 결혼함과 동시에 그의 사망 시 헨리 5세 자신이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할 것을 약속한 트루아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샤를 6세가 정신병을 앓았고 나이도 많으며 병약했던 만큼 잉글랜드의 왕이 동시에 프랑스의 왕위를 겸하는 날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점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조약이 체결되고 2년 후인 1422년 8월 샤를 6세의 죽음에 앞서 35살에 불과한 젊은 헨리 5세가 오히려 먼저 사망해버린 것이었는데요. 샤를 6세는 마치 그의 사망을 기다린 듯 그가 사망하고 2개월 후에야 세상을 떠났고 잉글랜드의 왕 헨리 5세와 카트린 왕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자 프랑스의 왕 샤를 6세의 외손자 생후 9개월밖에 안 된 헨리 왕세자 가 잉글랜드의 왕위를 계승함과 동시에 트루아 조약에 의거 프랑스의 왕위까지 계승함을 선포했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랭카스터 왕조의 마지막 왕 헨리 6세였습니다. 그러나 애초 이 트루아 조약을 인정하지 않은 아르마냑파는 자국의 샤를 왕세자를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며 잉글랜드에 저항했고 반대로 트루아 조약에 찬동했던 부르고뉴파는 오히려 샤를 왕세자의 출생 의혹을 문제 삼는 동시에 조약에 따라 헨리 6세를 받들며 잉글랜드와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샤를 왕세자를 따르는 아르마냑파와 헨리 6세를 따르는 잉글랜드 부르고뉴 동맹 간에 또다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이미 악세였던 아르마냑파 파의 군대가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북부를 모조리 잃고 남부 지역으로 밀려남에 따라 프랑스는 국가적 대위기 아니 잉글랜드로부터 사실상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100년이 넘는 비극적인 전쟁 속 백성들이 신음하고 강제 동원된 병사들의 의미 없는 희생이 넘쳐나던 상황에서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 동레미에서는 평범한 소작농의 딸이자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한 소녀가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부모를 도와 양치는 일을 하던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소녀의 이름은 바로 잔다르크였습니다. 잔이 살던 동레미 지역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으로 잘 알려진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지대 알자스 로렌 지방에 속한 곳으로서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은 부르고뉴 공국과도 경계를 맞대고 있던 만큼 이미 잔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마을은 수차례 적군의 공격을 받은 것은 물론 약탈 및 방화를 당하는 등 극심한 환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나아가 조국의 괴로운 현실을 보며 고통스러워하던 차, 13세에 불과했던 잔에게 매우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으니, 그것은 바로 어느 날 혼자 들판을 걷고 있던 잔에게 성녀 카타리나, 성녀 마르가리타, 그리고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났고, 그들로부터 잉글랜드군을 몰아내고 조국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걸까요? 이후 3년이 지난 1428년 그녀의 나이 16세 때 자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계시를 잊지 않은 것은 물론 어쩌면 지난 3년간 자신의 사명 완수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해왔을 그녀는 결국 신의 뜻에 따라 조국을 위해 순명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를 염려하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감히 집을 떠난 잔은 동레미 인근 보클레르 지방으로 향했고 그곳의 영주인 로베르드 보드리쿠르를 찾아갔으며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국난을 타개할 묘책이 있다며 남부 신홍의 피신에 있는 도팽 샤르를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어린 소녀의 뜬금없는 부탁에 당황한 로베르는 그녀의 말이 믿기 어려웠던 만큼 처음에는 당연 그녀를 내쳤으나 잔이 지속적으로 찾아와 그를 설득하는 등 굳은 의지를 보임에 따라 그녀에게 어딘가 범상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잔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 도팽이 있는 신홍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적진을 통과해야 했던 만큼 6명의 기사를 시켜 그녀를 목적지까지 안내하게 됩니다. 100년 전쟁의 치열한 접전 속 왕위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잉글랜드로부터 궁지에 몰리며 끝내 국가적 멸망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 그리고 그런 조국을 구원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 하나님의 도움 속 로베르의 마음을 연 그녀는 끝내 도팽의 마음까지 얻고 조국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왕 샤를 6세와 왕비 이자보드 바비에르의 오남으로 태어난 도팽 샤를은 정신병자였던 부친과 문란하고 사치스러웠던 모친 밑에서 음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위로 4명의 형들이 일찍이 사망하면서 왕세자가 되었으나 아르마냑파와 부르고뉴파의 치열한 다툼 속 부르고뉴 공작이 아르마냑파로부터 암살당했고 그 역시 이 사건에 연루되어 버림에 따라 당시 부르고뉴 공작의 보호를 받던 국왕 부부는 부모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그의 아들을 왕위 계승 권에서 제외시킨 채 오히려 그들을 압박하는 적국의 왕 헨리 5세를 사위로 맞아 그에게 후임 왕위를 잇게 하는 굴욕적인 트루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뜻밖에도 헨리 5세와 샤를 6세가 2개월 간격으로 나란히 사망했고 갓난아기 헨리 6세가 두 나라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부르고뉴파를 제외한 아르마냑파 등의 프랑스 귀족들은 반발했고 도팽은 그들의 지지를 받아 자신이 합법적 계승권자임을 내세우며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파에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북부는 이미 잉글랜드 부르고뉴파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고 부르고뉴파가 도팽이 샤를 6세의 적자가 아니라 이자보 왕비와 오를레안 공작 사이에서 불륜으로 낳은 가짜 왕세자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데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러 온 랭스마저 그들의 점령당해버렸기에 그는 최소한의 정통성마저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틈을 주지 않는 잉글랜드 부르고뉴 동맹군은 도팽의 군대를 계속해서 압박해왔고 끝내 그들의 핵심 도시인 오를레안까지 포위해버리게 되는데요. 프랑스의 중앙부를 가르는 루아르강 북부에 위치한 오를레앙은 파리에서 멀지 않은 교통의 중심지인데다 이곳이 점령당할 시 아르마냑파의 본거지인 신홍마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던 만큼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사실상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인물이 그를 찾아왔으니 이 인물이 바로 16세의 소녀 잔다르크였습니다. 그녀와의 접견에 앞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소녀가 자신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접한 도팽은 잔의 정체를 두고 반신반의하며 그녀가 혹 잉글랜드가 보낸 첩자나 암살자는 아닐까 의심하며 무엇보다 그녀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시험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시종에게 입혀 옥좌에 앉히고 자신은 변장을 한 채 가신들에 섞여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잔은 그의 옷을 입은 시종을 외면한 채 가신들 틈에 섞인 도팽을 알아보고 그를 왕세자라 부르며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한 도팽은 잔의 신통력에 경탄했으나 한편으로 여전히 그녀가 마녀 혹은 첩자일지도 모른다는 주변의 경고를 받아들여 성직자들을 통해 그녀를 신문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여기에서 역시 잔은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공인된 그들로부터 그녀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확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도팽은 모든 의심을 접고 잔과 독대하며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받고 차는 그에게 오를레앙을 포위하는 잉글랜드군을 물리치고 도팽을 즉위시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자신에게 갑옷과 무기는 물론 군의 지휘권을 달라고 요청하게 되는데요. 정황상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의심하지 않게 된 도팽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현실의 난국을 타게 할 유일한 희망이라 생각했던 것인지 잔의 요청을 수락한 것은 물론 질드레, 라이르, 창, 돌롱 등의 유능한 기사들을 붙여주었고 그렇게 1429년 4월 신홍성을 떠난 잔의 부대는 잉글랜드군에게 포위당해 있는 오를레앙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군의 계획은 프랑스의 중앙부를 가르는 루아르강의 요충지 오를레앙을 함락시킨 뒤 강을 건너 도팽의 본거지인 남부로 진격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는 것이었으나 예상외로 고전이 지속되면서 양쪽 모두 지쳐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가 오를레앙에 당도했고 성을 지키던 기존의 지휘관들은 한낱 어린 소녀로 보이는 잔을 무시하면서 되도록 그녀를 배제시킨 채 전투에 임하려 했으나 잔은 이에 굴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극적 자세로 전투에 임해온 그들을 질타하며 눈에 띄는 순백의 갑옷을 입은 채 영국군의 화살에 중상을 입으면서도 성의 방어를 넘어 아예 성 밖으로 나가 적의 요새를 선제 탈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선두에서 프랑스군을 이끌었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보낸 성녀의 용맹을 보며 사기가 오를 대로 오른 프랑스군은 잉글랜드군을 차례차례 패퇴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녀의 등장 전까지 무려 반년 넘게 지속되어온 오를레앙 공방전은 한 명의 소녀의 등장과 함께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결말을 맺었고 결국 오를레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성녀로고 밖에는 믿을 수 없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띤 천책상장의 눈부신 행보에 신홍에서 소식을 들은 도팽은 물론 현장의 지휘관들 병사들 모두 경악하며 그녀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더욱 놀랍게도 잔의 거침없는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낱 루아르 이남지역 사수가 목적이었던 프랑스군을 이끌고 나아가 루아르 이북 영토를 수복하기 위해 원정을 떠났으며 트루아 조약을 지지 하며 영국군의 편에 섰던 리시몽 백작을 회유하는 데 성공. 그의 협력을 바탕으로 파타이에서 영국군을 맞아 100년 전쟁 발발 이래 최대의 승리를 거두었으니 프랑스군이 고작 100여 명의 전사자를 낸 것에 비해 잉글랜드군은 무려 2500여 명이 전사했고 그들의 지휘관이자 명장 존 탈보트까지 포로로 잡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루아르 전역을 종횡무진하며 강변에 주둔하던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군을 연달아 격파한 잔은 아군의 북진을 위한 수많은 교량을 확보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완전히 프랑스에게 가져왔고 주력군을 잃은 잉글랜드는 이제 반대로 수성에 전념하게 되었으며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 잔은 그녀의 활약에 기뻐하고 있던 도팽을 만나 대관식을 통한 그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의 연결 차단을 위한 랭스 탈환의 필요성을 피력 하며 그를 설득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도팽은 랭스가 적진 한복판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던 만큼 그 위험성을 의식하며 머뭇거렸으나 잔의 기적적인 활약을 이미 목격했고 그녀를 신뢰하는 만큼 결국 이를 승인했고 그렇게 오를레앙에서 바로 연결되는 파리로 진격해올 것이라는 잉글랜드의 예상을 뒤엎은 잔다르크는 동맹국인 잉글랜드와 부르고뉴 사이를 가로지르는 위험천만 혹은 비범한 진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잔의 원정대는 옥세르 샬롱 그리고 영국왕의 왕위 계승을 합의한 바 있는 트루아까지 탈환 및 무혈 입성하며 끝내 랭스 입성에 성공했고 그렇게 그들의 땅이 된 랭스에서 도팽 샤를이 대관식을 치르고 드디어 프랑스의 공식적인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책으로 근세 프랑스의 문을 열게 되는 프랑스 발루아 왕조의 제5대 왕 샤를 7세였습니다. 왕세자의 신임을 얻어낸 것은 물론 영국군을 상대로 맹활약, 조국의 빛나는 희망을 안기며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잔다르크. 그러나 지금까지 이처럼 찬란했던 나날과 달리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앞날에는 걷어낼 수 없는 짙은 먹구름이 껴있었으니 과연 어떤 거센 시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1429년 7월 프랑크 왕국의 시조 클로비스 1세 이래 역대 모든 프랑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러 온 랭스의 노틀담 대성당에서 또 한 번의 성대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니 5년의 왕위 공백을 끝내고 프랑스의 새로운 왕위에 오른 그는 바로 샤를 7세로서 그의 앞에 무릎 꿇은 대협의 1등 공신 잔의 공로를 인정한 그는 그녀의 고향 동레미에 세금을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했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영웅을 배출한 동레미는 오랜 세월이 흘러
아울러 프랑스 혁명을 통해 왕정이 폐지되기 전까지 무려 360년간 조세 면제 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국의 영웅 잔다르크의 영광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대관식 이후 잔과 그녀의 수행자들은 프랑스 전역을 돌며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소영주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국왕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 이것은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해 국왕을 향한 많은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으나 동시에 뜻밖에도 왕실에게는 이것이 양날의 검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민중에 대한 잔의 조국을 구한 성녀로서의 거대한 영향력을 증명한 것이었던 만큼, 이것은 동시에 그녀가 말 한마디로 프랑스 왕실을 뒤흔드는 내부의 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했던 것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백년 전쟁 중에 일어난 자크리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이 다시 일어날 시 농민 출신인 잔이 그들에 동조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영국의 편에 있다가 잔의 설득으로 투항한 리시몽 백작 또한 국왕을 신뢰하지 못했으니 멸망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구하고 전쟁의 균형추를 맞춘 뒤 그의 대관식을 거행하기까지 실제로 잔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나, 이후 벌어지게 되는 16세기 조선의 이순신과 선조, 그리고 17세기 네덜란드의 로이테르와 빌럼 3세의 예를 보듯 하늘의 계시를 받고 민족을 구한 성녀로서 전 민중으로부터 왕을 능가하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잔의 존재는 이제 샤를 7세에게 있어 눈엣 가시이자 왕권에 대한 큰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더불어 둘 사이에 이러한 불편한 기운은 전략상의 이견으로도 나타났으니, 잔이 오를레안과 랭스로의 진격처럼 기세를 몰아 신속하게 파리로 진군할 것을 촉구한 반면, 샤를 7세는 소기의 목적인 왕위를 확보한 이상 그동안 군에 대한 무제한적 지원으로 왕실 재정이 파탄 직전에 이른 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전투를 잠시 중단하고 잉글랜드와 동맹을 맺은 부르고뉴파와 협상을 통해 휴전을 맺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데요. 아니, 어쩌면 그는 계속 때는 전쟁에서의 승리로 잔의 명성이 더욱 올라갈 경우 역으로 자신의 왕권이 추락할 것을 염려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국왕을 설득해 최소한의 공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잔은 파리 주변 지역을 탈환한 뒤 파리의 생토놀의 정문까지 접근했으나, 파리가 당연 자신을 환영할 것이라 여긴 그녀의 기대와 달리 파리 시민들은 잔을 마녀 취급하며 그녀의 입성을 거부한 것은 물론 오히려 영국군 및 부르고뉴군에 합류해버렸고, 냉랭해진 왕실로부터 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기전에 들어가 버리자 그녀는 결국 퇴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후 반년의 시간이 흐른 1430년 5월, 샤를 7세로 하여금 자신들과의 동맹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여 휴전을 이끌어낸 뒤 오히려 그 사이 착실히 힘을 키운 부르고뉴 공국,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필리프 3세는 대병력을 이끌고 프랑스의 콩피에뉴를 침공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왕실은 여전히 전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잔은 자신 휘하의 소수 병력 만을 이끌고 부르고뉴 군을 맞이하게 됩니다. 전투 초반 잔의 부대는 맹활약했지만 적의 대증원군이 나타나 상황이 역전되자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잔이 병사들을 먼저 최대한 성 안으로 들여보낸 뒤 자신 역시 입성하려는 상황에서 국왕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콩피에뉴 성주의 독단적 뜻이었던 건지, 그녀의 입성 전 성문과 연결된 다리가 끌어올려지면서 입성에 실패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된 잔은 그대로 고립되어버렸고 결국 부르고뉴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잔이 포로로 잡힌 뒤 프랑스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콩피에뉴는 다행히 방어에 성공했으나, 이제 포로가 된 잔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비록 콩피에뉴 함락에는 실패했으나 적국의 핵심적인 임무를 포획한 부르고뉴는 당시 중세 유럽의 포로 처리법대로 샤를 7세에게 전령을 보내 몸값을 내고 잔을 데려갈 것을 제의했지만, 이용가치가 다한 그녀의 처우를 묻는 그들의 물음에 대해 샤를 7세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제의를 거절했고, 기다리다 지친 부르고뉴는 결국 거액의 돈을 받고 잔을 영국 측에 넘기게 됩니다. 적으로서 가장 성가신 존재인 잔을 이단 혹은 마녀로 울감해 제거하려는 잉글랜드의 고도의 정치적 목적 아래 파리로 호송된 잔은 윈체스터의 추기경 헨리 보퍼트의 지휘하 잉글랜드 및 부르고뉴파에 소속된 보베의 주교 피에르 코시옹을 비롯한 무려 70명의 신문관들에게 넘겨져 이단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문맹에다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어린 소녀가 신학 전문가 70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극도의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
않는 신념과 논리정연한 말솜씨로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시키려는 그들의 계획을 자는 보기 좋게 좌절시켰으며 오히려 7년 안에 오를레앙에서의 패배보다 더 큰 재앙이 잉글랜드에 닥칠 것이라는 강한 경고 혹은 예언을 함으로써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잔액에서 이렇다 할 혐의를 입증해내지 못한 신문단은 그녀의 남장 혐의를 추궁하는 등 가진 트집을 잡은 것은 물론 재판 뒤로 고문과 화형 위협 등 가진 협박을 가한 끝에 사실상 제정신이 아니게 된 잔으로 하여금 교회 처분을 따르겠다는 문서에 서명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잔은 문맹이었으므로 자신이 어떤 문서에 서명하고 있는지 그들의 말과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을 텐데요. 잔이 서명한 문서의 정체는 무엇이며 과연 이것은 그녀를 어떻게 올가매게 될까요? 더불어 자신이 구해낸 조국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적의 손에 붙잡혀 비극적인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잔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얻은 가진 부상에다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신체적 약화와 정신적 피로로 인해 구태여 영국이 그녀를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잔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가 종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군사 혹은 정치 재판을 통해 포로 및 반역죄의 혐의로 처형할 수 있었고 자연사를 가장한 독살 혹은 암살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녀를 죽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영국의 입장에서 잔의 그러한 평범한 죽음은 영 내키지 않았던데 어설픈 죽음은 자칫 그녀를 프랑스 민중들에게 영웅으로 부각시킬 위험이 있었고 비록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녀로부터 교회의 처분을 따르겠다는 서명까지 받아낸 만큼 잔을 이단 혹은 마녀로 몰아서 죽일 경우 그녀의 도움으로 프랑스의 왕위를 차지한 샤를 7세의 위신 실추는 물론 사악한 마녀를 죽인 것인 만큼 민중들의 반발심도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이것은 오히려 극심한 역효과만 불러오게 됩니다. 1431년 5월 30일 루앙의 비에 마르셰 광장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앞에 장대에 밧줄로 묶인 채 불과 하루 전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 선고를 받은 잔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소원대로 광장에 있던 수사들에게 십자가를 건네받은 잔은 나를 화형대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말을 남긴 채 끝까지 경건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마침내 타오르는 뜨거운 불길 속에 어린 소녀의 몸으로 프랑스 전역을 휩쓴 위대한 영웅은 불과 19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의 화형을 주도한 세력들은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으니 그것은 바로 화형식을 지켜보던 친영파 도시인 루앙의 군중들, 영국 병사들, 심지어 재판관 대다수가 눈물을 흘렸고 일부에서는 성녀를 죽였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그녀의 죽음의 여파가 이미 시작부터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음을 의미했습니다. 무엇보다 잔은 죽었지만 그녀가 읽어놓은 프랑스의 전략적 우위는 여전했고 그녀가 고취시킨 프랑스 민중의 애국심은 극에 달했으며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대로 정작 그 필요를 다한 잔이 이제 사라진 만큼 샤를 7세는 이제 그녀의 유산을 등에 업고 그만의 새로운 외교판을 짜게 됩니다. 그는 먼저 가장 큰 위험이었던 잉글랜드와 부르고뉴의 동맹 파기를 획책해 역사적인 프랑스 부르고뉴 동맹을 이끌어냈고 잔에 이에 투항한 리시몽 백작을 활용해 파리 및 주변 영토를 탈환하는 등 이미 잉글랜드에 빼앗긴 상당수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10여 년 전 두 나라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듯 어리고 미약한 헨리 6세의 즉위와 함께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프랑스의 맹공 속 더욱 궁지에 몰린 잉글랜드는 윌리엄 1세가 영국을 정복한 이래 대대로 영국 왕의 근거지였던 노르망디를 프랑스에 빼앗긴 데다 최종 보루였던 명장 존 탈보트가 이끄는 잉글랜드군이 분쇄되고 분쟁 지역이었던 가스코뉴마저 점령, 칼레를 제외한 프랑스 내 모든 영토를 잃고 섬으로 쫓겨감으로써 116년간 진행되며 수많은 비극을 만들어낸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은 그 장엄한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잔다르크의 죽음을 뒤로한 채 나라를 지켜낸 샤를 7세는 영광스러운 승리왕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프랑스 역사에 길이 남는 명군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한편 잔의 사망 후 그녀의 어머니 이사벨 로맨은 지속적으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것을 교황청에 호소해왔고 모든 전란을 끝냈고 이제 뒷수습이 필요했던 샤를 7세 역시 자신이 마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비로소 잔의 복권을 선언하며 교황청에 그녀에 대한 복권 재판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456년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 모인 전 유럽의 성직자들은 잔과 관련된 전 지역에서 장기간 수집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그녀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 관련 지역 주민들, 재판에 참여했던 재판관 및 증인들을 불러 모아 잔다르크에 대한 명예회복 재판을 실시했고, 끝내 잔에게 내려진 이단 마녀 판결을 무효화하고 파문조치 철회 및 무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잔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 만에 드디어 평화로운 세상을 맞이한 조국에서 비로소 그녀의 명예도 회복되게 됩니다. 잔다르크가 활약한 기간은 2년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전쟁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당시 경제력과 군 동원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었음에도 오랜 패전으로 급격한 사기 저하를 맞은 프랑스는 아군 1,000명이 적군 200명을 만나면 도망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신의 권능을 받은 성녀의 출현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섰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프랑스군의 사기를 크게 증진시켰고, 이는 반대로 잉글랜드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으로 더욱 자신감을 얻은 프랑스가 주도권을 쥐고 전쟁의 균형추를 자국으로 가져온 것은 물론, 잔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잉글랜드를 압박해 들어갔으니 아무래도 전체 인구수에서 뒤지는 잉글랜드는 질적 양적으로 월등히 앞서는 프랑스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륙의 모든 영토를 상실하면서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100년 전쟁의 패배가 한편으로 영국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인데, 대륙의 많은 영토를 둔 대륙국가에서 완전한 섬나라로 전락한 영국은 이후 생존 전략으로 본의 아니게 해양 진출에 목을 매게 되었고, 섬나라의 이점을 살려 건설한 막강한 해군력과 식민지를 통해 얻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해 전 세계의 4분의 1을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 비극적 사망과 사후 복권 이후 잔다르크는 여전히 민중으로부터 꾸준히 사랑과 존경을 받았으나, 반대로 왕실에서는 시골 출신 평민 처녀가 왕실을 구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 했고, 계몽 사상이 보편화된 근대에 와서는 위대한 독일의 문학가 프리드리 실러가 그녀를 다룬 희곡 오를레앙의 처녀를 쓴 반면, 정작 잔의 조국 프랑스에서는 적국인 영국의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녀에 대해 부정적 묘사를 한 것이 떠오르듯, 몽테스키의 볼테르 등의 학자들이 오히려 그녀의 행동을 광신도의 전형으로 보면서 수많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대혁명을 거쳐 19세기 초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 전 유럽을 상대로 전쟁을 벌인 나폴레옹은 민족주의와 애국심을 고취시킬 모델로 자신처럼 본토 출신이 아니면서도 프랑스를 위해 싸운 잔다르크를 선택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그녀와 관련된 수많은 저작들을 제작 및 배포시켰으며, 이것이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면서 단순히 잔을 통한 나폴레옹의 형상화를 넘어 실제로 이루어진 잔다르크의 역사적 활약상, 즉 그녀의 존재감을 국민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이후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좌우파 모두가 잔다르크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겼는데, 좌파의 경우 잔이 하층민 출신임을 내세우고 우파는 잔이 왕권 회복을 위해 싸웠음을 내세우며 자신들에 대한 상징화를 의도한 것인지 전 프랑스 및 프랑스령 식민지에 잔의 동상이 2만기 가까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국가적 위기인 두 차례 세계대전 때는 잔다르크를 앞세운 포스터가 나오기도 했고, 프랑스 역사상 최대의 암흑기라 할 수 있는 비시 정부 시기에는 페탱의 괴뢰 정권과 드골의 자유 프랑스 모두가 잔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맞은 그녀의 영웅적 생애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존경받았고 끝내 신성화되기까지 했으니, 1910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시복, 1920년 교황 베네딕토 15세에 의해 시성된 잔다르크는 이제 역사적 영웅의 의미를 넘어 성인으로서 추앙받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파리의 랜드마크인 피라미드 광장에서 모두의 존경 속에 우뚝 서 있는 성녀 잔다르크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국가적 위기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그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프랑스의 영광이자 불멸의 상징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100년 전쟁의 끝에서 하층민의 자녀, 무엇보다 여인의 몸으로 태어나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민족을 사랑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해낸 위대한 성녀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는 100년 후의 프랑스 왕실로 앞서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또 한 명의 여인, 여왕마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461년 성녀 잔다르크의 도움을 받아 백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샤를 7세가 향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그의 뒤를 이어 루이 11세 샤를 8세가 차례로 즉위했으나 후사를 남기지 못함에 따라 프랑스의 왕위는 발루아 왕가의 반계인 오를레안가를 거쳐 앙굴렘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 1547년 발루아 앙굴렘 왕조의 초대 왕이자 프랑스 예술문화 발전에 기틀을 다진 프랑스와 1세가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 앙리 왕세자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루아 앙굴렘 왕조의 제2대 왕 앙리 2세였습니다. 한편 그의 왕비는 왕인 그보다 더한 막강한 권력을 떨치며 프랑스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니 그녀는 바로 메디치가의 가장 유명한 여인으로서 근세 유럽사의 상징이 되는 불세출의 여걸 카트린 드 메디시스였습니다. 그러나 앙리 2세의 재위 초기 국왕이 왕세자 때부터 19세 연상의 디안드 푸아티에라는 애인을 두고 총애했던 만큼 왕족도 아닌 이탈리아의 천한 장사꾼이라 취급받는 메디치가 출신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 허울뿐인 왕비였던 카트린은 왕의 총애 속 권력의 실세가 된 디안으로부터 가진 모욕을 감내하는 속에 오직 자녀들을 보는 기쁨만으로 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왕세자비 때 이미 장남 프랑스와 장녀 엘리자베트를 낳은 카트린은 왕비가 된 이후 차녀 클로드와 차남 샤를, 삼남 앙리, 그리고 삼녀 마르그리트를 출산했으니 이 삼녀가 바로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훗날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초대 왕비로서 극적인 삶을 영위하게 되는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즉 마고였습니다. 이처럼 왕가의 막내딸로서 위로 많은 형제를 두었던 마고는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총명하여 부모와 언니, 오빠들로부터 많은 귀여움을 받았고 마고가 태어나기 5년 전부터 차기 왕세자비로서 프랑스에 와 있던 메리 스튜어트와도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1559년 마고의 나이 불과 6세 때 그녀는 인생에서 첫 슬픔을 겪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큰언니 엘리자베트가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혼인을 맺게 됨에 따라 피로연에 참석한 부친 앙리 2세가 마상 창시합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면서 그와 카트린이 신뢰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대로 부상당한 국왕이 향년 40세의 나이로 사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 마고가 충격을 받는 속에 그녀의 큰오빠 프랑수아 왕세자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루아 앙굴렘 왕조의 제3대 왕 프랑수아 2세였으며 그가 아직 15살에 불과했던 만큼 그동안 침울한 인생을 살아온 모친 카트린이 데뷔로서 당당히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그녀의 보복이 두려워 곧바로 저자세를 취한 푸아티에를 사실상 용서한 카트린은 먼 미래를 내다본 듯 품속에 날카로운 칼을 숨기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켜 나갔으니 그녀의 치세에서 이루어질 프랑스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30년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당시 칼뱅파 신교도인 위그노의 등장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박해로 신구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내전 상태에 있었고 왕권 역시 샤를마뉴 대제의 혈통으로서 정계의 실세였던 기즈 가문에 의해 흔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와중에 갓 즉위한 프랑수아 2세가 워낙에 병약했던 만큼 즉위 16개월 만에 후사 없이 사망해버렸고 그의 충실한 아내였으나 불순한 태도로 시어머니 카트린과 갈등을 일으키던 메리 스튜어트 역시 머지않아 왕위를 찾아 고국 스코틀랜드로 돌아갔으며 죽은 형의 뒤를 이어 마고의 둘째 오빠 샤를이 왕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루아 앙굴렘 왕조의 제4대 왕 샤를 9세였으며 그 역시 아직 10살에 불과했던 만큼 모친 카트린은 계속 섭정의 지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한편 소중한 가족들을 연이어 잃는 시련 속에서도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듯 마고는 점차 숙녀로 자라났고 심지어 동갑의 기지공작 앙리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무참히 끝나고 말았으니 이 당시 앙리가 당주로 있던 기지 가문이 정계의 실세로서 발루아 왕가의 위협이 되었던 만큼 마고의 모친인 섭정 카트린의 입장에서 공주와의 결혼으로 그들의 정치적 힘이 더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즈가 아니더라도 마고의 혼기가 찼던 만큼 카트린은 국왕 샤를 9세를 통해 마고가 헛된 희망을 갖지 않도록 기즈공에게 다른 귀족 부인과 결혼하도록 명령한 한편 마고의 또 다른 혼인 대상을 물색했고 결국 개신교 국가인 나바르 왕국의 여왕 호아나 3세의 아들이자 그녀의 후계자 엘리케를 마고의 혼인 상대로 낙점했으니 그것은 만약 발루아 왕조의 직계 후손이 끊길 경우 엘리케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 1순위가 되었던 만큼 모계로 남아 발루아 왕조가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데다 카톨릭 측의 마고와 개신교 측인 엘리케의 혼인을 통해 양 진영 간의 화합, 즉 이를 통한 국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지공작을 사랑하고 있던 마고는 엘리케의 외모가 보잘것 없던 데다 카톨릭 신자인 그녀 입장에서는 한낱 이교도에 불과했던 만큼 그와의 결혼을 극도로 꺼려했고 심지어 불쾌하기까지 했으나 모친 카트린과 오빠이자 국왕인 샤를 9세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 이를 승낙하게 됩니다. 한편 혼사 제의를 받은 나바르의 호아나 3세의 입장에서 역시 카톨릭 며느리를 맞는 것이 못내 꺼려졌으나 카트린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고 무엇보다 강대국인 프랑스 왕가와의 결혼이 그들의 입장에서 역시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기에 결국 혼사 제의를 수락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두 왕가는 프랑스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장식할 세기의 결혼식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불과 두 달 앞두고 파리를 방문한 호아나 3세가 의문의 죽음을 맞으면서 카트린에 의한 독살설이 제기되는 와중에 모친의 뒤를 이어 나바르의 왕위를 계승한 엘리케 3세는 프랑스 측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프랑스 측에서 역시 위그노 측과의 화합 가능성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카톨릭 귀족들이 기지가를 중심으로 불온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데요. 원하지 않는 결혼과 더불어 그 뒤에 닥칠 거대한 비극을 앞두고 있는 마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1572년 8월 18일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에서는 종교 갈등에 놓여있는 프랑스인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염원하는 세기의 결혼식이 열렸으니 그 주인공들은 바로 동갑내기 사이인 나바르의 국왕 엘리케 3세 그리고 프랑스의 공주 마고였습니다. 그러나 식을 앞두고 어머니의 죽음을 두고 프랑스 측의 본의를 의심한 엘리케가 800명의 수행원을 대동하여 파리에 입성함으로써 어쩌면 그의 모친의 죽음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프랑스 왕정을 긴장하게 했고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된 마고 역시 예식 과정에서 예법을 어기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등 혼사의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으니 이처럼 강제된 화합 속 예정 없는 결혼을 감행한 두 이교도의 불편한 모습은 앞으로 일어날 거대한 비극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했는데요. 사실 그 비극은 어쩌면 이 예식 과정에서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 당시 예식에 참석했던 가스파르드 콜리니에게 예식 도중 흉탄이 날아들어왔고 다행히 그의 왼팔을 꿰뚫는데 그쳤으나 범인이 그대로 달아나 그의 라이벌인 기지가의 저택 근처에서 종적을 감춘 것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해군의 제독이자 위그노 진영의 지도자였던 콜리니 백작은 뛰어난 능력을 통해 국왕 샤를 9세의 신임을 얻으면서 왕을 위그노로 개종시켜 자신들의 세를 넓히려 하고 있었고 그의 옛 친구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카트린은 왕을 끼고 자신과 카톨릭 진영의 세를 위협하는 이 개신교도를 두고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던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어쩌면 콜리니를 결혼식 하객으로 끌어들여 암살하려 한 그녀의 계획이 미수로 그친 상황에서 결혼식 직후 분노한 위그노 진영의 귀족들이 카트린을 찾아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렇게 카톨릭 진영에서 위그노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던 차 마고의 옛 애인이자 강경 카톨릭 세력의 중심이었던 기지공작 앙리는 9년 전 아버지 프랑수아에 대한 암살을 사주한 콜리니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속 이번 기회에 부친의 원수를 갚는 것은 물론 눈엣 가시 같은 위그노들을 싹 쓸어버리자는 생각을 하며 본래 카트린이 품은 한 명에 대한 암살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크기로 확대시키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고의 결혼 이후 6일이 지난 1572년 8월 26일 겁 많고 어리석은 샤를 9세의 묵인과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입안해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는 국왕을 막기 위해 라이벌인 기지 가문까지 이용한 카트린의 방관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그녀의 방조 속 휘하 병력들을 동원한 기지공이 부친의 원수 콜리니의 저택에 들이닥쳐 부상당해 있던 그를 무참히 살해했고 이것이 기폭제가 되면서 그동안 위그노들로부터 정치적 신앙적 경제적 위협을 느껴온 파리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보이는 모든 위그노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 아니 사냥했으니 이것이 바로 수천의 위그노들이 카톨릭 교도로부터 비참히 살해당한 잔혹하기로 유명한 러시아의 이반 4세조차도 그 잔혹성을 비난했을 정도로 종교사에 길이 남는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성 바르톨로메우 축일의 학살이었습니다.
한편 유약한 샤를 구세가 홀로 숨어 밤새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여동생이자 사랑 없는 결혼을 했으나 엄연한 아내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한 마고는 사실상 위그노들의 수장으로서 학살을 주도한 카톨릭 진영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제거 대상인 남편 엘리케와 그의 가신들을 보호했으니 그렇게 마고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한 대신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받은 엘리케는 개종 이후 나바르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반감금 상태로 파리에 머물게 되었으니 그 기간이 무려 3년이었습니다. 한편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이후 충격적인 참극을 목격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샤를 9세는 끝내 실성해버렸고 본래가 유약했던 만큼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23세의 나이로 요절했으며 앙주 공작이자 당시 폴란드의 왕으로 있던 카트린의 삼남 앙리가 고국 프랑스에 돌아와 왕위를 계승했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발로아 앙굴레망조의 마지막 군주인 앙리 3세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빼어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카트린의 큰 총애를 받아온 앙리 3세는 막상 왕이 되자 왕조의 명을 재촉시키려는 듯 이전에 보여온 모습과 달리 가진 기행과 사치를 부리며 카트린을 비롯해서 그에게 기대를 건 많은 이들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요. 한편 이 당시 애정 없는 남편 엘리케를 제껴두고 다른 정부들을 사귀며 가족들이 벌이는 잔혹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마고는 실정을 벌이는 오빠이자 국왕 앙리 3세를 불신하며 카트린의 막내 아들이자 그녀의 유일한 동생 발루아 왕가의 마지막 남은 계승자인 알랑성공 프랑스와를 지지했고 급기야 이로 인해 그에 대한 국왕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음을 느끼고 끝내 프랑스와를 탈출시킴으로써 정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편 남편인 자신보다 동생을 더 우선시하는 아내를 보며 깊은 쓸쓸함을 느낀 엘리케는 비교적 그를 대우해주던 샤를 9세가 죽고 앙리 3세의 즉위와 함께 국내적으로 혼란이 닥친 상황에서 오랜 유폐 생활에서 벗어날 특별한 계획을 품게 되었고 사냥을 핑계로 외출했다가 가신 도비니와 마고의 정부인 라몰의 도움을 받아 결국 지옥 같던 파리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엘리케의 탈출을 도운 마고의 애인 라몰은 이것을 빌미로 끝내 사형에 처해졌고 동생과 남편이 모두 떠나고 사랑하는 애인마저 잃은 채 홀로 남겨진 마고는 그녀가 사실상 반역자들의 두 차례 탈출의 주범이라 생각한 국왕 앙리 3세로부터 단단히 미운 털이 박히게 되는데요. 위기 속에 놓이게 된 마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종교가 만들어낸 비극 속 끝없는 혼란 중에 놓여있는 프랑스 정계의 향방은 앞으로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1576년 2월 오랜 유폐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파리를 탈출한 엘리케 3세는 천신만고 끝에 그의 본거지인 나바르 왕국의 수도 베아르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카톨릭으로의 개종이라는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한 채 다시 개신교로 개종한 그는 합법적인 왕으로서 다시 통치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 나바르가 사실상 위그노들의 집결지였던 만큼 그들의 맹주이자 보호자 동시에 유력한 프랑스의 차기 왕인 계승권자로서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발루아 왕가 및 기지가문 등 카톨릭 진영을 비판하는 속에 그들을 응징할 것을 천명하며 위그노 전쟁의 새 막을 예고하게 되는데요. 한편 누이 마고의 도움을 받아 파리를 탈출한 알랑성공 프랑스와 역시 왕권을 능멸하는 기지공작을 제거한다는 명목하에 개신교도는 물론 온건 카톨릭 세력들의 지지를 받아 프랑스 당국의 반기를 들었고 매형인 엘리케의 위그노 진영과도 연계를 이루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자신들의 품을 벗어난 엘리케와 프랑수아가 반란군이 되어 왕권을 위협하자 국왕 앙리 3세와 카트린은 엘리케의 아내이자 프랑수아의 누이인 마고를 매개체로 그들과 협상을 시도하려 했고 이 때문에 마고는 그들을 탈출시킨 죄를 추궁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바람대로 마고는 중재에 나섰고 프랑스 당국은 위그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프랑스와에게 앙주의 방대한 영지를 내리는 것으로 카톨릭 진영을 향한 그들의 반기를 잠재우면서 위그노 전쟁은 잠시 소강상태가 됩니다. 한편 이처럼 잠시간 안정이 깃든 속에 나바르의 왕비로서 왕가의 후사에 대한 책임이 있던 마고는 한동안 떨어져 있던 남편 엘리케와 나바르와 프랑스의 접경지대인 가스코뉴에서 재결합했고 부부로서 4년간의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는 끝내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두 사람은 각자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던 만큼 엘리케 못지않게 마고 역시 수많은 연인들을 만나 사귀면서 부부 사이에는 극심한 불화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사랑 없는 엘리케와의 생활에 실증이 난 마고는 파리로 돌아간 그녀의 애인 자크드 아를레를 따라 긴장 관계 속에 있는 남편과 오빠 사이의 관계를 호전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그리운 파리의 궁정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와서도 끊임없이 새 연인들을 만남으로써 가진 추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여전히 동생 프랑스아와 접촉하며 의심을 자아낸 만큼 앙리 3세는 결국 마고를 궁정에서 추방해버렸고 남편 엘리케 말고는 갈 곳이 없던 그녀는 다시 가스코뉴로가 후사를 낳는 명분으로 그와의 재결합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후사 문제에 있어 이미 지난 4년간 충분히 실패를 맛본 데다 끝없이 바람을 피며 자신을 능멸한 단지 명목상의 아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던 엘리케는 끝내 그녀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게 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일한 희망이었던 동생 프랑스아마저 네덜란드의 군주로 추대되었다가 뜻하지 않는 참변을 겪는 등 가진 순환 끝에 사망해버리면서 더 이상 후사가 없는 앙리 3세의 뒤를 이어 제일 왕위 계승권자로 격상하며 기세등등해진 엘리케는 이제 아내 마고의 중재 없이 앙리 3세와 직접 교섭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앙리 3세 역시 왕권을 위협하는 내부적 위협인 기지공작을 견제해야 했던 만큼 이에 적절히 호응함에 따라 그렇게 오빠와 남편에게 사실상 버림받은 것은 물론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과 함께 그동안 누려온 두 왕 사이의 중재자 역할까지 상실한 마고는 가스코뉴를 떠나 아키텐의 아쟁으로 향하여 그곳에서 슬픔 속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래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음에도 지난 대학살 속에서 어머니와 오빠 그리고 신자들의 위선을 목격하며 이후 동생 프랑스아와 남편 엘리케의 편에서 온건 카톨릭파와 위그노드를 지원해온 마고는 동생을 잃고 오빠 남편에게 모두 버림받은 이때를 계기로 옛사랑 기지공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강경 카톨릭 노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정계에서는 나바르의 왕이자 위그노들의 수장 더불어 차기 계승자인 엘리케와 명목상의 신하이나 왕 못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현재 왕권을 위협하고 차기 왕위를 노리던 기지공작 앙리 그리고 왕권 강화라는 미명하 권력 유지를 위해 둘 사이를 저울질하던 국왕 앙리 3세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 일명 새 앙리의 전쟁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기지공작의 지휘하 앙리 3세가 극우 카톨릭 세력인 신성동맹의 요구에 굴복함으로써 위그노들의 자유권을 박탈한 느무르 조약이 체결된 데다 카톨릭 세력의 반발에 수긍한 그가 동생 프랑스와의 죽음 이후에도 엘리케를 차기 계승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숙부 샤르를 후임자로 내세움에 따라 분노한 엘리케의 위그노 군대가 전쟁을 재개했고 쿠트라 전투에서 국왕군 8,000명을 괴멸시키는 등 전쟁에서 점차 유리한 고지를 점해갔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왕을 업신여기는 기지공의 농간으로 시민봉기가 일어나면서 파리를 탈출한 앙리 3세는 북서부 샤르트르로 피신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파리를 점거한 기지공의 영향력 아래 있던 신성 동맹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던 차 기지공의 도를 넘은 행동에 분노한 것은 물론 위태로운 왕권을 지키고자 특별한 계획을 세운 앙리 3세는 그들과 신성동맹의 특권 강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에 기지공을 암살해버렸고 그의 측근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그노로부터의 위협 속 실질적인 카톨릭의 맹주 역할을 해온 기지공을 도망친 국왕이 살해한 것에 대해 파리 시민들은 오히려 분노하며 그를 더 이상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기지공의 동생 마이안 공작을 새로운 신성동맹의 지도자로 추대하면서 앙리 3세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나아가 그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유일한 후원자였던 어머니 카트린마저 사망해버리면서 궁여지책으로 위그노의 수장인 엘리케와 손을 잡았고 그의 힘을 빌려 신성동맹에 대항하게 됩니다. 한편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과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속에 기지공을 따라 강경 카톨릭파에 섰던 마고는 그녀의 은거지인 아쟁의 시민들의 반란으로 인한 혼란 속 앙리 3세의 포로가 되어 오베르뉴의 위송에 감금된 상태였고 그녀를 불신하고 저버린 오빠 앙리 3세와 남편 엘리케의 진격 소식을 들은 뒤 앞으로의 자신의 처우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조국의 운명을 결정할 세기의 대결 속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이며 선택의 기로에 선 마고 한시도 바람잘 날이 없는 그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엘리케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기세등등하게 파리로 진격한 앙리 3세는 그가 죽인 기지공의 최후를 따라가듯 그 역시 머지않아 신성동맹 측에서 보낸 한 수도자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케는 남은 유일한 계승권자로서 프랑스의 왕위를 계승했으나 파리를 점거하고 있는 그의 적 신성동맹이 아직 건재한 데다 그들은 결코 개신교도인 엘리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그에게 저항했는데요. 그렇게 이후 신성동맹과의 계속된 전쟁 속 승리를 거듭하며 긴 전쟁의 끝자락에 도달한 엘리케는 파리를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었음에도 적이나 동시에 프랑스의 주축 세력인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전 국민의 진정한 종교적 화합을 위해 파리는 미사를 들여서라도 가질 가치가 충분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는 카톨릭 국가 프랑스의 왕으로서 자신의 카톨릭으로의 재개종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의 이러한 위대한 결정을 환영하는 파리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 결국 파리에 무혈 입성한 엘리케는 200년간 지속된 발루아 왕조의 종식을 선언하고 정식으로 대관식을 치른 뒤 진정한 프랑스의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시조이자 손자 루이 14세가 이룰 절대 왕종의 초석을 닦고 명제상 쉴리를 등용하여 프랑스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앙리 대왕, 앙리 4세였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끊는 국왕 앙리 4세는 그의 명목상의 아내이자 선왕에 의해 구금되어 있던 마고를 찾았으나 청산해야 할 발루아 왕가의 남은 잔재인 동시에 자신을 적대해온 그녀가 여전히 위험하게 느껴진 만큼 그녀의 구금 생활을 완화시켜줄 뿐 여전히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았는데요. 이후 앙리 4세는 결국 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의 정부 가브리엘 데스트레를 새 왕비로 삼을 목적으로 표면상 그동안의 마고의 반역 혐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후계 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마고가 프랑스 왕족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오랜 협상 끝에 결국 그녀와의 혼인을 무효화시켰고 그렇게 오랜 불편한 관계를 청산한 둘은 이후로 드디어 각자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새 왕비가 되어야 할 가브리엘 데스트레가 이미 의문사한 상태였고 허탈해진 앙리 4세는 결국 이참에 막대한 결혼 지참금을 목적으로 카트린에 이은 또 다른 메디치가의 여인 이탈리아 토스카나 대공의 딸인 마리드 메디시스와 재혼했으며 그렇게 프랑스의 새 왕비가 된 마리는 마고가 그토록 낳지 못했던 왕세자를 불과 1년 만에 낳으면서 그녀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한편 앙리와의 이혼으로 자유를 얻은 마고는 52세의 나이로 20년 만에 그리운 파리에 돌아왔으며 정통성 있는 옛 발루아 왕가의 마지막 여인으로서 전남편 앙리 4세의 새 아내인 마리를 만난 그녀는 자신보다 22살 어린 그녀의 친구가 된 것은 물론 그동안의 앙금을 풀어낸 전남편 앙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한편 아마도 불임이었을 마고는 전남편 앙리와의 관계에서는 물론 다른 애인들과의 사이에서도 끝내 자녀를 갖지 못했던 만큼 앙리와 마리 사이에서 태어난 적자들과 더불어 앙리의 정부들이 낳은 서자들까지 귀여워하며 자신의 안타까운 현실을 달랬고 궁정의 각종 행사를 돕는 한편 심지어 마리가 낳은 적자들의 경우 왕비의 신뢰 속 이들의 교육을 맡기도 했는데요. 이후 1610년 긴 전란을 끝내고 부르봉 왕조를 개창한 것은 물론 낭트 칙령을 통해 유럽 최초로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부여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왕 앙리 4세가 카톨릭 광신교도에게 암살당하면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고 아직 9살에 불과한 어린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자 왕비 마리가 섭정을 하게 되었으며 프랑스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탈리아 여인이 권력을 갖는 것을 두고 내부적으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마고는 자신의 친구인 마리의 섭정을 열렬히 지지해 주었는데요. 한편 새로 즉위한 어린 왕은 다른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마고의 가르침을 받은 왕자 중 한 명이었으니 그가 바로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부친에 이어 아들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의 초석을 닦게 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2대 왕 루이 13세였습니다. 한편 마리에 대한 마고의 열렬한 지지가 빛을 잃은 듯 끝없이 사치를 부렸음은 물론 선왕의 훌륭한 정책들을 전부 폐기한 마리는 나아가 기껏 잠재워져 있던 종교 갈등마저 다시 부추기는 등 프랑스 정계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족의 지위를 유지한 채 모친 카트린의 유산을 전부 손에 넣은 것은 물론 앙리 4세로부터 받은 위자료와 연금으로 파리에서 호화스러운 삶을 누리던 마고는 예전처럼 수없이 애인을 바꿔가며 유흥을 즐기는 등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한 채 당시 여성으로서 보기 드물게 특별히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하여 본인의 생애는 물론 당대의 정치 외교상을 총망라하여 평가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고 이후 300년 뒤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 유명한 19세기 프랑스의 문호 알렉상드르 듀마는 이 회고록을 참고로 그녀에 대한 소설을 집필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훗날 영화화됨으로써 현대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게 되는 여왕 마고였습니다. 그렇게 이후로 정치와 무관하게 문학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끝까지 자유로운 여생을 보낸 마고는 1615년 향년 62세의 나이로 그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장례식에 참석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마고의 죽음을 애도했고, 섭정 마리는 물론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던 어린 국왕 루이 13세가 몹시 흐느껴 울면서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속에, 어머니와 같던 마고가 죽은 상황에서 그는 이제 2년 뒤 그의 진짜 어머니와 나라의 패권을 두고 벌이게 될 새로운 대결을 기다리게 되었으며, 발루아 왕조의 마지막 흔적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요절한 아버지와 절대 권력자가 된 어머니, 그리고 왕이 된 세 명의 형제들 밑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 훗날 대왕이 된 남자와의 사랑 없는 결혼, 끝없는 배신과 모략, 종교 갈등 속 수천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전사하는 국가적 대위기의 연속이었던 근세의 격동기 속에서 명예를 놓고 행복을 추구했던 발루아 왕과 최후의 여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다시 150년 후의 프랑스 왕실로 앞서가 역사를 바꿔놓은 혁명의 물결 속 비극적 삶을 영위 또 한 명의 여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10년 긴 위그노 전쟁을 끝내고 부르봉 왕조를 개창했으며,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며 프랑스를 강대국 반열에 올려놓은 대왕 앙리 4세가 암살당했고, 5년 뒤인 1615년 그의 첫 왕비이자 발루아 왕과 최후의 여인이었던 마르그리트 왕녀가 사망했으며, 2년 뒤인 1617년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는 모친 마리드 메디시스를 몰아내고 친정을 시작한 루이 13세는 명제상 리슐리에를 등용하여 30년 전쟁을 통해 라이벌 합스부르크 왕가의 약화를 이루어내는 등 왕조의 전성기에 기반을 닦은 뒤 1643년 향년 41세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뒤를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한 루이 14세는 무려 68년간 프랑스를 통치하며 선대왕들의 유산을 등에 업고 강력한 절대왕정 체제를 구축한 한편, 끝없이 주변국들을 침략하는 등 정복전쟁을 일으키며 온 유럽을 혼란에 빠뜨린 뒤 1715년 향년 76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그의 증손자로서 뒤를 이은 루이 15세 때 프랑스는 전성기에 정점을 찍었으나, 앞선 잦은 전쟁과 이후로도 주변국들의 성장을 막기 위한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부채를 나누며 점점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한편 전 유럽의 열강들이 참여한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의 결과로서 국가 세수의 무려 22%를 차지했던 슐리에제인을 프로이센에게 빼앗긴 오스트리아, 그리고 그들의 통치자인 마리아 테레지아 여제는 프로이센에 대한 복수와 슐리에제인 탈환을 목표로 삼은 뒤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넘기는 것을 조건으로 수백 년에 걸친 철천지 원수였던 그들의 라이벌이자 유럽 최강대국인 프랑스를 포섭하여 역사적인 동맹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유럽 외교사의 일대 혁명적 사건인 외교혁명, 즉 동맹의 역전이었습니다. 한편 이로부터 1년 전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의 호프부르크 궁전에서는 명목상의 황제인 프란츠 1세와 그의 아내이자 실질적 지배자인 마리아 테레지아 사이에 15번째 자녀이자 11번째 딸이 태어났으니,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 안토니아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어머니가 지은 아름다운 샘부른 궁전에서 여느 왕가의 자제들과 같이 예법과 교양을 쌓으며 평온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음악의 수도인 빈에 사는 공주답게 마리아는 당대 최고의 작곡가인 크리스토프 글루크에게 음악을 배우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전국을 돌며 연주 여행을 하던 중 궁정을 방문한 6살의 어린 피아니스트를 만나 장난을 치다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워줌으로써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그녀보다 불과 한 살이 어린 그로부터 청혼을 받기도 했으니, 그가 바로 훗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하게 되는 불세출의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린 모차르트가 보여준 조숙한 귀여움에 불과했고 귀천상훈 관습에 따라 실현될 가능성은 없었으나, 이처럼 어린 시절 그녀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유쾌한 일화를 겪은 마리아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났는데요. 그러나 당시 유럽 공주들이 받는 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았고, 7년 전쟁을 치르는 등 대외 문제로 워낙에 바빴던 여제가 자녀들의 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한 탓인지 마리아는 읽기와 쓰기에 서투른 데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했으니, 국가의 명운이 달린 막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할 공주의 이러한 다소 서투른 면모는 머지않아 그녀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이미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1756년 프랑스와의 역사적인 동맹을 이루어낸 오스트리아는 양국의 동맹을 보다 더 굳건히 하기 위해 훗날 요제프 2세와 레오폴트 2세가 되는 황태자와 차남 레오폴트 왕자를 비롯해서 자국의 수많은 왕자 공주들을 프랑스 부르봉가의 왕족들과 혼인시켰고 17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부르봉 반계 왕족들과 이루어진 이전까지의 결혼들에 비해 유일한 프랑스의 직계 왕족인 왕세자와의 혼인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본래 이것은 마리아의 자리가 아니었으나 늘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듯 나폴리 시칠리아 왕국의 왕세자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제 구녀 마리아 요제파가 천연두로 급사하면서 곧 프랑스의 왕세자비로 갈 예정이었던 십녀 마리아 카롤리나가 죽은 언니를 대신하게 됨에 따라 11녀이며 막내 공주인 마리아 안토니아는 이제 그녀의 언니를 대신해 프랑스 왕세자와의 결혼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떠안게 됩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될 당시 프랑스의 왕세자는 바로 그녀보다 한 살 많은 루이 오기스트였으니 극도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사실 왕의 제목으로는 그다지 적합해 보이지 않았던 그는 조부인 국왕 루이 15세의 장남이었던 부친 루이 드 프랑스가 36세의 나이로 요절한 만큼 일찍이 왕세자의 자리를 잇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1770년 마리아 안토니아는 어느덧 15살의 어엿한 숙녀로 자라났고 5년 전 그녀의 부친 프란츠 1세를 사별로서 떠나보내고 막내딸과 이별하는 것에 대한 슬픔 동시에 정략결혼으로 어린 그녀마저 희생시키는 것에 대한 죄책감 속 먼 길을 떠나는 그녀를 염려하고 축복하는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의 눈물의 작별을 뒤로한 채 마리아 안토니아는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들고자 프랑스를 향한 돌아올 수 없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일 지역에서 프랑스로 넘어가는 지점에 도달해 예비 왕세자비를 맞이하러 온 프랑스 수행원들을 만난 그녀는 오스트리아 국적을 포기하는 의식을 치른 뒤 그들이 준비해온 프랑스식 복장으로 갈아입게 되는데요. 그렇게 프랑스 영토에 진입한 마리아 일행은 왕궁 근처 숲으로 일찍이 그녀를 마중 나온 국왕 루이 15세 그리고 남편이 될 루이 왕세자와 첫 만남을 가졌고 그날 밤으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고 공식적으로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녀의 이름은 마리 앙투아네트로 불리게 됩니다. 격동의 18세기 중반 오스트리아 황가의 막내딸로 태어나 동맹의 역전 속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앞서 떠난 언니들을 대신해 프랑스의 왕세자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 버거운 사명을 받든 그녀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774년 5월, 약 100년 전 사망한 대표적인 호색한 영국의 찰스 2세가 떠오르듯 유명한 퐁파드르 부인과 뒤바리 부인을 비롯해서 평생 수많은 정부와 사생활을 만들어낸 프랑스의 국왕 루이 15세가 향년 64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갓 20살이 된 그의 손자 루이 오기스트 왕세자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새로운 왕이 올랐으니 그가 바로 훗날 혁명의 희생양이 되어 비극적 최후를 맞게 되는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5대 왕 루이 16세였습니다. 더불어 이제 갓 19살이 된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 역시 앞서 정해진 운명대로 프랑스의 명실상부한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루이 16세 아래 들어선 새로운 내각은 오스트리아와의 기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적이었던 그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인 마리에 대해서도 그녀가 혹 왕비의 지위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술수를 쓰진 않을까 수없이 의심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정작 마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국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능력도 없었던 만큼 오히려 대혁명 전까지 그녀는 가급적 공적인 일에서 벗어나려 했으나 이러한 그녀의 본래 모습과 달리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에 대한 정치권을 넘어선 세간의 편견은 왕비 등극 초기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그녀를 끝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사실 마리에게 이러한 편견이 생긴 데에는 그녀가 단순히 오랜 적국인 오스트리아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 루이 16세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왕조의 시조 앙리 4세를 비롯해서 루이 14세, 루이 15세 등 이전까지의 부르봉가의 왕들은 왕비를 단지 후계를 위한 도구로만 여길 뿐 따로 공식적으로 여러 정부들을 두어 총애하는 등 전통적으로 호색한 적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선대왕
여왕들과 달리 여색을 전혀 밝히지 않았던 루이 16세는 왕비 마리 외의 여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만큼 그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의 관점으로 훌륭하게 평가될 수 있겠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은 그가 왕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적으로 무능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그 반대로 마치 데를사이아 같은 남편을 허수아비 황제로 세워두고 실질적으로 국가를 통치하던 마리아 테레지아가 떠오르듯 그녀의 딸인 마리 역시 남편을 휘어잡고 귀를 죽이는 기가 센 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용히 내조만 하던 이전 왕비들에 비해 마리가 대단히 활동적이었다는 것인데 당시 사교계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왕의 정부의 주 역할이었으나 루이 16세가 정부를 따로 두지 않았던 만큼 왕비 마리가 직접 각종 연회, 무도회 등의 사교계 행사를 주최하는 등 전면에 나섰던 데다 본인 역시 이러한 일을 마지못해 하기보다는 매우 즐겼기에 이것은 그녀가 전통적인 프랑스 왕비상에 어긋나는 모습으로 비춰지면서 궁정의 보스파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대표적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이유로서 당시 프랑스 여론의 특성상 국왕이 정부들을 비판하고 그들에 대한 가십거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는데 이 부분에서 역시 루이 16세에게 정부가 없기에 왕비 마리가 그들의 대타가 되어버린 것이었으며 그렇게 그녀에 대한 온갖 악의적인 소문들은 점점 불어나 전국을 강타했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녀의 목을 조여오게 됩니다. 한편 마리는 정식 왕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후계 압박에 시달렸으나 실제로 루이 16세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그가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기피하면서 무려 7년간 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녀의 시누이들이 줄줄이 아이를 낳는 모습을 씁쓸하게 지켜보던 마리는 호기심 어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이 구경거리가 되는 왕족의 삶에 지쳐간 데다 앞서 말한 그녀에 대한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편견과 눈총이 더해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요. 이러한 왕비의 고충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던 루이 16세는 그녀를 위로하고자 본래 선왕 루이 15세가 정부인 퐁파드루 부인을 위해 지어놓은 한 작고 아담한 궁전을 마리에게 선물했으니 이 궁전이 바로 18세기 신고전주의 양식의 대표격으로 여겨지게 되는 트리아논 궁전이었습니다. 사치와 환락의 궁전. 이곳을 가리켜 마치 왕비의 사치의 결정체인형 폄하하던 세간의 악의적 소문과 달리 단지 목가적이고 정신적으로 평안이 있는 여유로운 삶을 꿈꾸었던 마리는 방이 8개 정도 되는 현대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잣집 별장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던 이 트리아논 궁을 사치의 극치인 베르사유 궁전과는 전혀 다른 전원적인 그저 편안하고 우아한 분위기로 꾸몄고 눈길이 많은 베르사유 궁정에는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은 채 이곳에 갇혀 자신만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한편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후계 문제와 더불어 각종 소문과 음해 속 힘겨운 삶을 지탱해온 마리를 하늘이 위로하려던 것인지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와 오스트리아를 공동 통치하던 마리의 오빠 요제프 2세가 프랑스 궁정을 특별 방문했고 매제인 루이 16세와 긴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어떤 중요한 팁을 전해준 것인지 이후 적극적으로 부부관계에 나선 국왕과의 관계 속에서 결혼 이후 7년 만에 마리는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 이 당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녀는 이 순간에 대해 일주일 전에 시작된 내 인생 전체의 본질적인 행복이라고 말하며 벅찬 기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리가 프랑스의 왕비가 된 지 4년 만인 1778년 12월 궁정의 오랜 예법대로 고위 왕족과 귀족들이 왕비의 출산을 보려 몰려든 속에 마리는 첫 자녀이자 장녀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를 낳게 되는데요. 이후 3년 뒤인 1781년 드디어 마리는 본인은 물론 왕실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세자 루이 조제프를 출산함으로써 자신의 왕비로서의 의무를 다했고 4년 뒤인 1785년에는 둘째 왕자 루이 샤를까지 낳음으로써 왕위계 승을 더욱 안정시켰으며 1년 뒤 차녀 소피 엘렌이 태어나면서 마리는 총 이남 미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갖게 되었으니 어두웠던 그녀의 인생에도 어느덧 서광이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국의 명운을 안고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으나 오랜 적국의 사람인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폄훼 속 지쳐가던 차 자녀들의 연이은 탄생으로 비로소 삶의 작은 안정을 찾은 마리 앙투아네트. 그러나 그러한 잠시간의 안정조차 그녀에게는 용납될 수 없던 것인지 차남 루이를 나타내 마리는 그녀의 인생을 좌우할 사상 최대의 사태를 맞게 되었으니 과연 어떤 거센 시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 오래도록 제기되는, 끝내 그녀를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간 요인으로 꼽히는 오해와 편견 중 하나가 그녀가 유독 사치스러웠다는 것이며, 민중이 굶주린다는 얘기를 듣고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라는 망언을 했다는 것이 그 예시로서 들어지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리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본래 홉스 로크와 더불어 사회계약론으로 잘 알려진 당대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에 등장하는 말로서 책이 쓰여질 당시 마리는 고작 12살의 평범한 오스트리아의 공주에 불과했는데요. 실제 이러한 비슷한 말을 한 주인공은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 출신으로서 유명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의 주인공인 마르가리타 공주의 언니이자 전전왕 루이 14세의 왕비이며 마리 앙투아네트에게는 시고조 할머니가 되는 마리 테레즈 왕비였으니 오스트리아 출신의 안이꼬운 마리를 폄하하려는 세력들이 이것을 그녀의 말인 양 악의적으로 더 씌워 퍼뜨리면서 훗날 대혁명 때도 악용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런 망언을 한 인물은 먼 동양에서도 실제로 존재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이때로부터 약 1500년 전을 살아간 고대 중국의 진해제 사마충으로서 긴 삼국시대를 끝내고 그 유명한 삼국지의 끝을 장식한 진무제 사마염의 증손자로서 그의 뒤를 이어 서진의 제2대 황제가 된 그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곡식이 없다면 어찌하여 고기죽을 먹지 않는 것이냐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것은 후대 당나라 때 쓰여진 진서와 북송의 사마강이 쓴 자치통감에 엄연히 기록된 내용이니 어쩌면 루소가 아닌 중국에서 나온 이 황당한 실화가 대륙을 횡단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로써 변모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리가 유독 사치스러웠다는 것에도 역시 다소 오해가 있으니 당시 프랑스 왕족 및 귀족 사교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만약 파티나 공연을 즐기지 않을 경우 해당 인물은 파티에 참석조차 못할 정도의 몰락 귀족이거나 교양 없고 무식한 것으로 취급받았던 만큼 마리 역시 명실공히 프랑스의 왕비답게 유흥을 즐겼던 것은 사실이나 그녀가 특별히 더 방탕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심지어 아이를 낳고 세월이 흐르면서 마리는 그러한 최소한의 유흥마저 그만두었는데 세간의 만연한 인식과 달리 마리의 소비는 이전 역대 프랑스의 왕비들보다 훨씬 적었던 것은 물론 오히려 검소한 편이었으니 당시 프랑스 전체 예산 중 3%에 달하는 왕실 관련 예산 중 마리는 오직 필요한 만큼의 지출만을 했으며 심지어 그 중에 10%도 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전쟁으로 인해 당시 프랑스의 재정 상태는 워낙에 최악이었고 결국 폭발한 민중이 들고 일어났을 당시 역대 최저의 사치를 부려온 왕비에게는 그마저도 용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평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사실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대혁명의 발판이 된 프랑스 역사상 희대의 사기 사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선왕 루이 15세는 그의 정부 듀바리 부인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왕실 보석상 베모에게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모아 목걸이를 제작할 것을 주문했는데 제작이 완료되기 전 국왕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주문자 및 구매자를 잃으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한 베모는 새 국왕의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목걸이를 사줄 것을 간청했으나 프랑스의 재정 상태의 심각성을 알던 마리는 이를 무리스럽다 여기며 결국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시간이 흘러 베모가 처한 곤란한 상황을 알고 이를 이용할 것을 결심한 희대의 사기꾼 라모트 백작 부인은 왕비와의 개인적인 악연으로 인해 출세를 위해 그녀의 신임이 필요했던 루이드 로앙에게 접근한 뒤 마리의 필적을 위조하여 그녀와의 친분을 사칭하는 한편 왕비의 환심을 사려는 로앙의 목적을 이용하여 끝내 그로 하여금 해당 목걸이를 구매하게 했으며 중간 전달자를 핑계로 이것을 편취한 뒤 그만 잠적해버린 것인데요. 그렇게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자신의 정성에 대한 왕비의 응답을 듣지 못한 추기경은 결국 마리를 직접 찾아갔고 당연 금시초문이었던 마리는 대노하며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명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왕국은 다이아몬드보다 군함 한 척이 더 필요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사주겠다는 국왕의 물음에 실제로는 이와 같이 답했을 정도로 대국의 왕비로서의 풍모를 지녔던 마리는 나아가 프랑스의 왕비로선 이례적으로 빈민구제에 관심을 가졌고 왕실에서 유일하게 소작인의 밭 쪽으로 마차를 몰면서 밭을 망치지 않게 배려한 사람이었는데요. 한 번은 비싼 선물을 갖고 싶어하는 맏딸 마리 테레즈에게 궁전 밖에 많은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이 있으니 따뜻한 잠자리와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한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이처럼 지극히 비정치적이고 오히려 자선적인 소박한 삶을 살았던 마리였기에 그녀를 만약 현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도리어 이상적인 입헌군주의 전형이었다고까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오랜 시간 누적된 온갖 악의적 소문들은 이미 그녀의 평판을 최악으로 떨어뜨려 놓았던 만큼 사건의 진실과 관계없이 사치스런 왕비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매해놓고는 도리어 그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려 했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고 훗날 대혁명 당시 마리가 신문을 받는 주요 제목 중 하나로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그녀의 비극적 최후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한편 사기 혐의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던 라모트 부인은 이후 대혁명으로 인한 혼란을 틈타 탈옥하여 영국으로 도망친 뒤 반성은커녕 회고록을 출판하여 자신은 다 왕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거짓말하는 등 도리어 왕비에 대한 거짓 의혹을 증폭시키는 한편 인세를 통한 막대한 수입을 챙겼는데요.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아르센 르팽 시리즈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모리스 르블랑은 이 사건을 소재로 여왕의 목걸이라는 소설을 썼고 현대에 들어서 영화화되기까지 했으니 한 명의 인간이 저지른 이기적 행위가 한 가엾은 여인을 끝내 어떤 비극적 최후에 이르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리에게 슬픔은 이후로도 연이어 찾아왔으니 5년 전 고국 오스트리아에서 그녀의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빠진 그녀에게 목걸이 사건 이후 2년 뒤 막내딸 소피가 생후 11개월 만에 결핵으로 사망하면서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고 이후 다시 2년 뒤인 1789년 6월 왕세자 루이 조제프마저 불과 7세의 나이로 요절했으니 연이어 두 명의 자녀를 잃은 마리는 극도의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 또한 어쩌면 불과 한 달 뒤 그녀에게 닥쳐올 더욱 거센 운명의 소용돌이를 예고한 한낱 서막에 불과한 것인지도 몰랐으니 그녀의 인생은 물론 프랑스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어 놓을 이 대사건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8세기 말 산업혁명을 통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 중이던 영국과 달리 그들의 라이벌인 프랑스의 경우 100여 년 전 루이 14세에 의한 낭트 칙령 폐지 이후 개신교도가 주를 이룬 국내 상공업자들이 대규모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국가경제에 거대한 구멍이 생겨났고 선대왕들이 벌인 불필요한 정복전쟁 그리고 영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독립전쟁 지원은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켰는데요. 여기에 가뭄과 홍수, 기록적 추위 등의 자연재해가 더해지 데다 전체 국민의 98%를 차지하는 평민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던 구체제의 모순 속 악덕 증세청부업자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민중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는 저항심을 키워놓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재정총감 자크 네케르의 제안에 따라 국왕 루이 16세는 재정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새 신분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신분제의회 즉 3부회를 개최했으나 투표 방법을 놓고 벌어진 격렬한 논쟁 속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린 이 3부회를 대신해 평민 즉 제3신분의 대표자들인 부르주아들은 영국식 의회인 국민의회를 만들어 국왕에 의해 폐쇄된 기존 의회를 떠나 장소를 옮겨 이루어진 테니스코트의 맹세와 함께 여러 모순 들을 해결할 새로운 헌법 제정을 요구했고 여기에 일부 귀족층 및 성직자들까지 가담함에 따라 처음에 이를 막으려 했던 국왕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의회를 인정했으며 그들의 요구대로 헌법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3신분의 심상찮은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국왕이 민중의 지지를 받던 3부의 의장 네케르를 파면시키는 한편 파리 일대로 국경수비군을 진군시키자 파리 시민들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고 결국 1789년 7월 14일 국왕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절대주의의 상징인 바스티유 감옥이 습격당하면서 프랑스는 대국가적 변혁기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바로 전제군주제의 모순을 무너뜨리고 오늘날의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 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스티유 감옥의 습격 소식은 프랑스의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불러일으켰고 영주와 귀족들이 살해되고 토지대장이 불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수습하려 한 국왕에 의해 네케르가 재정총감으로 복귀되는 한편 헌법 재정작업 착수에 들어간 국민의회가 봉건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라파에트와 CAS가 기초하여 천부인권,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유재산의 자유 등을 골자로 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프랑스 인권선언을 가결시켰으니 적극적인 개혁에 대한 민중의 지지 속 권력은 사실상 국왕을 떠나 국민의회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한편 약 100년 전 루이 14세에 의해 베르사유 궁전이 건축된 이후 프랑스의 왕궁은 튤레리 궁이 있던 파리를 떠나 남서쪽에 위치한 베르사유시로 옮겨졌고, 그렇게 국가 지도부인 왕실이 떠나버린 파리는 사실상 수도의 지위를 잃은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혁명이 시작된 이후 정치적 혼란과 오랜 기근 속에서 파리의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하자 생존의 위기에 몰린 7천여 명의 여성들이 무기를 들고 파리 시청 앞 광장에 모여 극심한 빈곤을 호소하는 동시에 왕에게 파리로 귀환할 것을 요구하며 그가 있는 베르사유 궁을 향해 20km를 행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르사유 궁에 들이닥쳐 국왕의 신변을 구속한 성난 민중들은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파리의 튤레리 궁으로 연행해왔으니 이것이 바로 국왕의 파리 복귀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리로 복귀한 왕실 일가는 사실상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극심한 감시 속에 놓이게 되었으나 여전히 국민의회 지도부 등이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오는 등 국왕으로서 존중받고 있었고, 혁명의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인 미라부 백작이 그와 왕정에 우호적이었으며 그는 왕정 폐지를 반대하고 입헌군주제를 추진하던 폐양파의 지도자였으므로 국왕 부부는 그를 신뢰했고, 그렇게 그는 왕과 의회 사이에서 대화 창구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 루이 16세와 마리를 아연실색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바로 미라부 백작이 급사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혁명 지도부의 왕실을 변호하고 보호하던 자신의 유일한 메신저를 잃어버린 국왕은 그 대체자를 찾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위협하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졌으니 파리의 한 유력 주간지에서 왕권 신수서를 부정하는 동시에 왕에게 부여된 신성성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다 같은 시기 입헌군주정을 지지하는 단체가 과격파들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있었고, 부활절날 예배 참석을 위해 튤레리를 떠나 생클루 궁에서 하룻밤 묵을 계획으로 길을 떠난 국왕 일가가 이를 국왕의 탈출로 오인한 군중들에게 둘러싸인 채 유혈 사태를 우려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가진 모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미라부의 죽음과 함께 왕실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급변해 나가는 상황에서 언론과 군중들의 계속되는 과도한 공격 속 실질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국왕 부부는 그들의 처가가 오스트리아인 것을 떠올리며 일국의 군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국외 도피라는 최악의 수를 꾀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마리의 둘째 오빠이자 당시 오스트리아의 황제였던 레오폴트 2세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해 사전에 망명 승인을 받은 루이 16세와 마리는 스웨덴 출신 파리 주재 장교로서 마리와의 연문으로 이름을 남긴 동시에 철저히 왕당파였던 한스 페르센의 도움으로 위조 여권을 손에 넣은 뒤 1791년 6월 20일 결국 튤레리 궁을 떠나 마리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탈출 직후 소문이 급속도로 퍼진 데다 탈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혹은 예상될 만한 변수들이 속출함에 따라 이튿날 국왕 일가는 오스트리아와 가까운 국경 근처 바렌에 도달했을 때쯤 그들을 추격해온 프랑스군에 붙잡히고 말았고, 국민의 분노 속에 튤레리 궁전으로 돌아왔으니 이것이 바로 부르봉 왕조의 멸망과 이어지는 비극들을 불러온 희대의 망명 미수 사건, 바렌 배신 사건이었습니다. 국왕이 나라를 탈출해 외국 군대를 이끌고 자국민을 공격하려 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이 사건은 프랑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왕을 부추겼을 것으로 의심되는 오스트리아 출신 왕비 마리에 대한 국민의 반감 역시 더욱 심해진 데다 왕의 위신 실추를 가져옴에 따라 당시까지 국왕을 옹호하던 많은 국민들마저 그로부터 돌아서게 되는데요. 일국의 통치자로서 국가를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를 행함으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국왕 부부, 무엇보다 사건 진정한 주모자로 의심되는 프랑스의 왕비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오스트리아의 첩자 마리 앙투아네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바렌 사건 이후 국왕 일가는 전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왕과 혁명파의 공존을 의미하는 입헌군주제의 성립 가능성은 희박해졌으며, 이는 즉 왕정 폐지를 주장해온 공화파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국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 국민의회가 왕실을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왕을 증오하는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멈추지 않은 국민의회는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를 골자로 하여 프랑스 최초의 헌법으로 불리게 되는 1791년 헌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첫 번째 선거를 실시함으로 국민의회가 해산되고 새로운 입법의회가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키려는 온건파와 아예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는 급진파로 나뉘어 대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혁명이 어느덧 3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강대국 프랑스의 혼란을 지켜보며 자국의 전제왕권과 봉건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 주요 국가들이 혁명의 팽창을 막고자 제1차 대불동맹을 결성, 프랑스 혁명전쟁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입법의회는 이들에 맞서 10만의 병력을 파병했으나 연전 연패를 거듭함에 따라 국내 왕당파들의 정부 유출이 의심되는 와중에 파리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봉기가 일어나 패전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왕의 퇴위를 요구했으며, 점차 거세진 시위는 끝내 파리시청을 점령하고 파리 코민까지 수립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와 전쟁 중에 있던 만큼 그녀가 적군의 정보를 누설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속에 급기야 국왕 부부가 있는 틸리리 궁으로 쳐들어가 왕궁 호위군 수백 명을 몰살시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편 궁을 탈출한 국왕 일가는 의회로 도피해 그들에게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이를 난 시민들이 곧바로 의회마저 포위해버리자 민심을 우려한 의회는 결국 이들을 시민들에게 넘겨버렸고 탕플탑으로 옮겨져 유폐되고 맙니다. 이후 파리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새로운 코민 세력의 등장과 함께 극도의 혼란 속에 빠졌고, 이런 상황에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군이 파리 근교에 도달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짐에 따라 혁명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격분한 시민들이 감옥을 습격해 왕당파 및 반혁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죄수들을 끌어내 재판도 없이 살해했으니, 이것이 바로 9월 대학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왕비 마리가 총애하던 랑발 대공비가 왕당파인데다 민중이 경멸하는 왕비의 절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에 의해 사지가 찢겨지는 잔혹한 처분을 당했으며, 군중들이 살해된 그녀의 시신을 난도질하여 당플탑에 있던 왕비에게 보여주었으니 충격을 받은 마리는 그대로 혼절해 버리게 됩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속 발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혁명군은 적군을 끝내 국경 밖으로 밀어냈고, 이 과정에서 의용군으로 참가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한 하층민들은 구체제를 배격하는 급진파들의 정책을 열렬히 지지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바렌 사건과 9월 대학살, 튤리리 궁전 습격 사건을 거치며 왕당파 등의 반혁명 세력들은 물론 입헌군주제를 주장해온 온건파들이 힘을 잃은 속에 입법의회가 해산되고 보통선거를 거쳐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가 수립되면서 공화제를 주장해온 급진파들이 권력을 잡게 되었으며, 국민공회는 그들이 이제껏 주장해온 바와 같이 과감히 왕정을 폐지해버리고 공화정을 선포했으니, 그렇게 200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부르봉왕조는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역사적인 프랑스 제1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공회는 제일 중요한 난제인 국왕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왕의 처형에 반대한 지롱드파와 혁명 완수를 위해 왕을 처형해야 한다는 자코뱅파로 갈라져 격하게 대립하게 되었으며, 과격한 민심을 등에 업은 자코뱅파가 투표를 통해 끝내 승리하면서 국가 반역죄로 기소된 국왕의 처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틀 뒤인 1793년 1월 21일, 144년 전 비슷한 모습을 보인 잉글랜드의 또 한 명의 왕이 떠오르듯 왕비 마리 그리고 두 명의 자녀들과 눈물의 작별을 나눈 뒤 콩코드 광장으로 향한 국왕 루이 16세는 짐의 피가 프랑스 국민의 행복을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남기며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는 속에 단두대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한편 남편의 죽음을 보며 누구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마리는 곧 다가올 자신의 최후 역시 예감했고, 그해 7월 부친을 대신해 명목상의 왕이 된 아들 루이 17세와도 강제로 헤어져 콩세르줄이 감옥으로 이감되었으며, 혁명정부로부터 각종 혐의로 기소되어 공개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리가 기소된 혐의는 재정 낭비, 간첩 및 매국 행위, 백성에 대한 기만 등이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왕비의 사치는 어디까지나 왕실에 배당된 예산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마저도 10%조차 사용하지 않았던 만큼 재정 낭비는 그녀의 죄가 될 수 없었고, 바렌 사건 등의 매국 행위 역시 국왕의 최종 결정이었던 만큼 마리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백성에 대한 기만의 근거로 들어진 다이아몬드 사건 또한 악의적 소문이 퍼진 것일 뿐 그녀
우려가 이와 무관하다는 것은 오래전 재판을 통해서도 이미 증명된 만큼 기소된 대부분의 혐의에서 마리는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국왕까지 처형시킨 마당에 왕정의 또 다른 상징인 마리를 처형시키는 데 있어 결코 물러설 수 없던 혁명파,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강경파인 자크 에베르는 궁여 지책으로서 왕비와 왕세자 루이의 근친상간이라는 허무맹랑한 혐의를 씌울 것을 계획하게 됩니다. 소식을 들은 혁명파의 수장 로베스피에르마저 실수한 이 말도 안 되는 혐의 제기에 모욕감을 느낀 마리는 당연 이것을 단호히 부인했고, 당시 재판장에 있던 이들 역시 그녀에게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으니, 재판정의 증인으로 불려나온 어린 루이 17세가 그의 어머니 마리로부터 겁탈당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국을 떠나 프랑스의 왕비로서 살아온 험난한 세월 속 어느덧 지친 여정의 막바지에 도달한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최후의 궁지로 몰아넣은 그의 아들 루이 17세. 이 충격적 상황의 진실은 무엇이며 비극적 삶의 끝자락에 다다른 마리 앙투아네트의 최후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친 루이 16세의 사망 후 모친 마리와 떨어져 혁명정부의 감시하에 있던 어린 루이 17세는 그의 감시원이었던 앙투안 시몬으로부터 극심한 아동학대를 받아왔던 데다 마약까지 투약당하면서 정신적 이상이 생긴 상태였고, 비열한 혁명파는 정작 성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그의 기억을 조작하고 세뇌시켜 그로 하여금 어머니 마리가 자신을 겁탈했다는 황당한 증언을 하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 배심원들조차 이 말을 믿을 리 없었으나, 당대 동성애와 근친상간은 중재로서 사형이 기본이었으므로 더 이상 마리를 제거할 구실은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만큼 회심의 미소를 지은 혁명정부, 그리고 그들의 앵무새와 다름없던 재판정은 끝내 마리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1793년 10월 15일 처형 전날 밤, 죽은 남편의 여동생으로서 그의 시누이인 엘리자베트에게 마리는 최후의 서신을 썼는데, 그는 여기에서 먼저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한편,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들을 오히려 가엾게 여기며 용서하고 시누이와 자녀들이 부디 살아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냈는데요. 마리가 아마도 편지를 쓰며 눈물을 흘렸던 건지 그녀의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편지는 끝내 엘리자베트에게 전해지지 못했고, 그녀 역시 머지않아 처형당했으며 사후 반세기가 넘어서야 세상에 공개되었는데, 의아한 부분은 편지의 내용이 마무리 없이 중간에 툭 끊겨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점에서 형벌을 집행하는 형리가 그녀를 데리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형장으로 향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국왕으로서 정중하고 품위 있는 대접을 받았던 남편과 달리 자국민도 아닌 증오스러운 오스트리아의 첩자 취급을 받던 그녀는 머리를 강제로 깎인 채 허름한 옷차림에다 두 손이 묶인 채로 대중의 조롱을 받으며 호송되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결백을 주장한 그녀는 단두대 앞에 서면서도 당당함과 침착함, 무엇보다 품위를 잃지 않았고, 실수로 사형 집행자의 발을 밟은 뒤 실례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예의를 지킴과 동시에 의연함을 보였는데요. 이 말은 그대로 그녀의 유언이 되었고, 마리는 결국 처형되었으니 프랑스의 왕비가 된 지 19년, 당시 그녀의 나이 38살이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죽게 한 대혁명의 영향으로 마리에 대한 평가는 극도로 부정적이었으나, 혁명파의 정당성을 위해서 조작된 혹은 과장된 사실들이 현대에 들어서서 속속히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그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오랜 견원지간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왕비였다는 것만으로 단순 적대감 때문에 그녀를 끝없이 폄하해온 것, 그리고 대혁명의 원인은 결코 그녀와 관계없는 선대의 향락과 사치, 오랜 정복전쟁과 더불어 그 쐐기를 박은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인한 국고 파산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로 불리우는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왕족 특유의 우아함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던 마리는 앞서 말했듯 어린 시절 유명한 모차르트와의 인연뿐만 아니라 일찍이 대음악가 글루크로부터 음악을 배웠을 정도로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만큼 궁정의 최신 오페라를 도입했고, 스스로 배우가 되어 연기를 하기도 했으며, 뛰어난 예술적 안목으로 베르사유 궁전의 인테리어를 새 단장하고 그녀의 상징이 된 프티 트리아농을 설계했던 만큼 웅장한 17세기의 바로크를 잇는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으로 상징되는 로코코 문화의 극치를 이뤄냄에 따라 일명 로코코의 여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연스럽고 뛰어난 패션 센스를 갖추고 있던 마리는 머리를 벌집처럼 높이 틀어올리는 푸푸 등 최신 헤어스타일을 비롯해서 새로운 방식의 화려한 드레스 등 프랑스 궁정만이 아닌 나아가 전 유럽의 패션을 선도하는 유행의 최첨단에 섰던 패셔니스타였으며, 그녀가 입었던 고대 그리스풍의 슈미즈 아라렌느는 대혁명 이후 나폴레옹의 시대에서 그리스 로마의 문화예술이 재유행하면서 고전미를 추구하게 되는 신고전주의 복식의 시작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마리는 능력 있는 인재를 알아보는 뛰어난 식견을 갖추고 있던 만큼 당시로서 드물게 한 여류화가를 오직 재능만을 보고 궁정화가로 발탁하여 자신의 수많은 초상화를 그리게 했으니, 그녀가 바로 유명한 엘리자베트 르 브랭으로서 이후 대혁명기와 왕정복고 시기를 모두 겪는 속에 전 유럽을 떠돌며 무려 660여 점의 초상화를 남긴 그녀는 당대 최고의 초상화가이자 오늘날에도 높은 평가를 받는 가장 유명한 여성화가 중 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로부터 비롯된 흥미로운 유래로서 처형을 앞두고 마리의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림에 따라 후대에서는 이 현상을 두고 자가면역 탈모증의 하나로 간주하며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오늘날 이처럼 극히 단시간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버리는 증상은 그녀의 이름을 따서 마리 앙투아네트 증후군이라 불리게 됩니다. 훗날 오스트리아의 전기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마리에 대한 각종 자극적인 소문 및 위조된 자료들을 배제하고 고증을 통해 그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평전을 남겼고, 이것을 인상 깊게 본 일본의 만화가 이케다 리요코는 해당 평전을 각색하여 마리 앙투아네트와 가상의 인물 오스카를 주인공으로 한 창작품을 내놓았으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순정 만화계의 전설이 된 베르사유의 장미로서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떨치며 국적불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은 이 작품은 프랑스 대혁명은 물론 작품의 주인공인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1793년 말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의 처형 후 고모 엘리자베트와 동생 루이 17세마저 결핵으로 사망함에 따라 부르봉 왕가 직계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로서 홀로 남겨진 마리 테레즈 공주는 살리카법에 따라 어차피 왕위 계승이 불가하여 정치적 위험성이 적었던 만큼 2년 뒤인 1795년 프로 교환 협상을 통해 혁명 정부로부터 풀려나 외가인 오스트리아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혁명의 상징으로서 집권했던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삼촌 루이 18세에 의해 왕정복구가 이루어지면서 20년 만에 고국 프랑스로 돌아온 그녀는 무너진 왕실의 권위를 살리는 데 집중하는 한편, 혁명 세력에 의해 방치되어 있던 아버지 루이 16세와 어머니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신을 왕실 묘역에 있는 파리 생드니 대성당으로 이전시켜 안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단지 성실히 받든 죄만으로 온갖 악의적 음해 속 비극적 삶을 영위해야 했던 마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왕비가 된 마리 앙투아네트는 더 이상 왕실도 혁명도 없는 고요함만이 남은 평화로운 그곳에서 오직 그녀만을 사랑했던 남편 루이 16세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테레자의 막내딸로 태어나 오스트리아의 공주로서 조국의 안위를 위해 프랑스로 보내져 대국의 왕비가 된 후 계속된 시련과 그로 인한 좌절 속 자녀들의 탄생으로 아주 잠시간의 행복을 영위한 뒤 선조들의 잘못을 전부 뒤집어 쓴 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비참히 희생당한 전제 프랑스 최후의 왕비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곧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